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제 자리에 보따리가 전부 다 약입니다. 약이고, 저 약이 이제 선물 받은 거 전부 다 미제고요. 어떤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먹고 어서 낫기를 원해서 평택에 계시는데, 제가 마스크 좀 벗고요. 화순에 있는 또 여자친구가 화순에 있는데 장로 부인이에요. 시집을 그걸로 가서 이게 30만 원이요. 이게 생명 양식이라고 어떤 집사님 남편이 그 뭐지요? 그걸 뇌경색으로 저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오래 지금 계셔요. 보석.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암 환자들이 먹는다. 이런 걸로서 선물을 했어요. 저한테 먹고 빨리 나서. 그래서 나는 과연 저게 30만 원인가 나 놀랐어요. 센 거예요. 센 거. 씨앗. 우리 양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아우. 예. 아주 쑥도 들어가가 씁쓸합니다. 그래서 병원의 약이며 오만 거. 이제 제가 37년 전에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술 후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다시 감이니까 다시 재수술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수술할 때는 피가 온 뱃속이 다막 피덩어리가 다 돌아다녀서 이 배를 갈라가지고 세수대에다가 하나 담아놨어요. 창자를 꺼내가지고. 그 남편을 불러서 보라 그러니까 밥을 드시다가 보자. 밥을 못 먹고 돌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모르지요. 마취를 시켰더니 12시간을 대수술을 했습니다. 문경에서, 문경, 점촌이라는 데서. 시집을 제가 문경으로 갔어요. 아주 가난하고, 어머니 없이 남편이 중학교 시험 치고 갓난 아이를 놔두고 3남매, 4남매를 놔두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렵게 자라도 제가 어떻게 아는 언지를 통해 가지고 봐가지고 그 총각이 저한테 반했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인물은 잘생겼는데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선생님도 있고 그랬어요. 저 결혼하자고 5번이나 하던 했는데 그래도 불쌍한 사람은 인도해야 되겠다. 이갑기 목사님한테 저 그냥 인도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인도했어요. 수석 집사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회계 집사도 잠들 때까지 하고 전천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행사로 통회받아 오면 저 눈물 나요. 그때는 금식 저는 10일을 두고 금식 그날 9일째인데 다녀오시다가 졸음 운전으로 교인들 태화가 우리 차에 그래가지고 포항에서 사고로 가지고 그래서 나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오빠랑 가니까 영안실이에요. 영안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잘못이다. 집사님 우리 잘못이다. 우리 잘못이다. 그래서 나 다리를 붙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그냥 길에서 통곡을 하고 그래. 어떤 지금 서정열 목사님이라고 부인인데 집사님 우리 김한기 집사님이 어린 양으로 끌려가는 꿈을 제가 꾸었어요. 네. 제가 완전히 그냥 마음이 아니 정신이 좀 이상해져 버려. 제가 또 아이를 첫 돌지는 아기를 또 잃었어요. 그래서 비만 올라가면 남편을 짓듯 시아버님이 손녀는 내가 죽였다. 손녀는 내가 죽였다. 어머니, 아버지 저기 장가를 14번을 가셨대요. 아버지 저또딸 낳으면 돼요. 부모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저는 또딸 낳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14번을 장가 간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처가. 그래서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터위에 초가지 반 채. 해필이면 신혼방이 물이 새가지고 비만 오면 대야를 놓고 수건을
근데 뺑 눌러놓고 자요. 조심해서. 소죽거리는 방인데. 안 살려고 몇 번 뿌리를 쳐서 예수님 나 더 이상 못 살려. 아유, 시집 가자마자 시아버님이 12시나 되니까 소대변을 못 가려요. 소변도 누워버리고 대변도 누워버리고. 또 시동생 있지, 시누이 있지. 남편은 술 좋아하지. 시아버지는 술 알코올 중독이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래가 때리더라고요. 한 번은 때려서 신혼인데 핸드백만 가지고 나왔어. 시동생이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반인데 아지매야 지금 경상도 문경 아지매 따라오는 거예요. 나 갈까 봐. 엄마처럼 의지했는데 내가 갈까 봐 따라오는 거야. 벌써 밤에. 그래서 다시 시동생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자는데 서러워서 못 자겠어요.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이제 다 잠든 뒤에 가방만 핸드백만 들고 나오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요. 달밤이에요. 거기서 버스도 없지요. 새벽 1시니까 이제 시내 가가지고 문경 가은읍이라는 가서 어디 가서 자다가 차 대면 버스 타고 가야지 하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요. 들이에요. 산이고 들이고 시골이니까. 아, 나를 불러. 두 번이나 불러. 이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야,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는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17년 동안 남편도 인도해가지고 이제 시아버님도 인도하시고 14년 만에 이제 가시고 참 우리 교회 상주 지구 연합이 잘 돼가지고 꽃을 막 이쁜 꽃을 만들어가 하얀 꽃을 만들어가지고 장례도 잘 치렀어요. 환갑되기를. 시누도 시집 보내고 시동생도 장가 보내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또 그 교회에 좀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좀 뭐라 할까 뭐 좀 뭐라 그래요 그걸 잘 그거는 걸 우리 아저씨 지금도 여장로님이 날 보고 여기 가서는 그러지 마 어디 우리 눈치를 봐요 서두르지 말라고 날 보고 내가 어디를 가도 그냥 눈치 안 보고 막 도와주고 있으면 도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행사로 그래 다녀오시다가 나는 이제 금식하는 교회 개척하려고 그래 이제 하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또 친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세월을 살다가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 만성 골반염이라는 병을 이제 완전히 얻었어요. 의사가 이거 물 한 바퀴 정도도 들지 말고 저기 일하지 말고 운동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치웠습니다. 이제 수포를 이제 좀 크게 했는데 남편이 수포에 정리도 못 하게요. 혹시나 병 날까봐. 그래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아껴주던 남편이 가버리니까 수포고 뭐고 다 때려치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북 제천 언니가 또 교회 개척가지고 개척에 하셔가지고 거기 명암 교회라는데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 도와야 되겠다. 선교는 해야 되겠다 이게. 아유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선교를 하다가 제가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뒷받침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가지고 택도 안 나요. 방수 기술을 배웠어요. 이래 했는데 제 몸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한 거예요. 일하지 말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 시간이 없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치우고 잘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터진 거예요. 암 종양이 가나 터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가서 이렇게 해서 3개월, 4개월 눈치가 보니까 아예 그냥 의사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가서 준비하라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연수 일주일 있다 그래서 40일 연수는 나는 길고 여기 보러 왔는데 양일곤 박사님이 여기 순서에 보니까 2시간이 돼 있어 있다. 그래서 양일곤 박사님
딱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 야, 내가 여기 와서 회개하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준비하러 왔는데 양 박사님 말씀하시는, 야, 여기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 여기 와서. 아이, 저 많은 약을 다 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천에서는 내 교회가 저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전라남도 순천. 아주 여수까지. 그래서 저도 아픈 환자들을 많이 여기에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나중에 또그 후에 또저 아파 있었던 것, 그것들을 시간이 있으면 또 그때 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잊지 않고 붙들고 우리가 하늘까지 같이 가요. 그리고 우리 에덴, 백두에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양열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앞으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달되고 환자들이 질병 여기 와서 나서서 갔으면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